이 세상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살면서요? 저 말고. 누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 그게 오늘 누가 마음에 든, 누가 어떤 언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좀 이제 저희 제 남편이랑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지 너무 계속 언니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거 말했잖아. 지금 남편을 좀 떠나서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말을 했잖아. 네. 오늘 그 사람 지금 물어보러 온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왜 이 말을 하냐면 남편하고 티격태격 한 지가 결혼 3년 결혼하고 그때부터 티격태격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남편한테 한 번도 여자에 대한 사랑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걸 느껴보지를 못했어. 네. 딩금마. 응?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 너무 좋은 거야. 남편은 지금까지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긴급만 대답하지? 네. 크게? 네. 너무 나 많이 힘들다 그랬죠? 네. 저 또라시께 손님 겁나 많이 들어가지고 나 지금 죽겠어요. 어?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사람은 언니는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바라지를 않아요. 네. 어? 물질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언니가 바라는 것은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 아, 네. 오늘 고생했다. 오늘 수고했다. 당신 참 이쁘네. 말 한마디라도. 당신 머리 이렇게 빤빤하니까 정말 이쁘네. 그런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해. 응? 저 벌써 울면 어떡하냐. 얼마나 속상해서 울겠냐. 그치? 근데 언니 신랑은 언니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면박의 인생만 줬어. 면박이 뭔 말인지 알지? 무시. 너는 왜 그러니? 다른 집 누구는 말 비교를 하자며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근데 언니가 못난 거 없거든. 어? 근데 언니 신랑은 참 있지. 언니는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 행동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저도 잘한 건 아니 나, 네.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참다가 안 됐으면 언니를 말한 거예요. 얼마나 참다가 안 됐으면 한쪽으로 눈을 줘서 순간적으로 당신 이쁘네 예를 들어서 그 한마디에 마음이 눈 녹듯이 내 신랑한테 위로받아야 될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남자친구한테 위로받아서 이렇게 마음을 뺏겼을까.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내 말이? 네. 근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알고 있어요? 네.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애기 같고 누구보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마음 따뜻한 면 한 가지 또 시간이 좀 난다면 나 데리고 한 바퀴 쭉 좀 돌아주는 거. 아, 네. 그쵸? 또 시간이 난다면 나 데리고 맛있는 것 좀 먹어주는 거. 사소한 거거든. 응? 사소한 거. 당신 신랑은 독불 장군이에요. 독불 장군이 뭔 말인지 알죠? 자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내 마누라가 뭐를 원하는지 내 자식이 뭐를 원하는지 알지를 못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당신 신랑하고 이미 3년부터 공 끊어졌어. 지금 저희 남편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부 나무 같은 부부. 그냥 애들 땀에 마지못해 사는 부부라 그래야 되지. 응? 신랑 땀에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까지
그래도 저는 저희 남편이랑 계속 살아도 되는지. 공 끊어졌다 그랬잖아. 3년 전부터 공 끊어졌다고. 지금 말고 3년 전부터 공 끊어졌어. 근데 언니가 10살에 신랑하고 이혼은 못해. 공 끊어졌지만. 어? 그러니까 부부 아닌 부부로, 남남 같은 부부로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제가 못 놓고 가는 거라.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냥 나 옆에 있는 게 큰 산이 나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를? 언니가 느끼기에 이 사람을, 이 사람을 같이 있으면 큰 산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라고. 의지를 많이 해. 그게 그거야. 아, 이제 무당은 이제 어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큰 산이면 나를 보호준다는, 지켜준다는 뜻이잖아. 큰 고모, 산이면 큰 산이잖아. 그런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도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 자체가 누구를 이용해 먹거나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거나 그런 성격이 못해요. 이 사람 자체가 오히려 언니가 화를 냈으면 냈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언니한테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은 못 돼요. 이 사람 나름대로 언니한테 많이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억지로 비율 맞추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만약 이 사람도 성격이 약간 소심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 성격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언니한테 조금 언니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면 언니 눈치를 봐요. 눈치는 조금씩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야. 아, 언니 말 진짜 못 알아듣네. 혼내키는 건 아니야. 아, 말귀를 알아듣든지 말든지 하지. 응?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어도 되냐고 오늘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잘 맞는 건지. 안 맞다고. 그냥 계속 이제 안 만나도 제가 못 놀아서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이 사람이랑 이제 정리하면 어떤 건지. 그래도 제가 못 놓는데 놀 수 있을까? 못 논다고. 놓지를 못 한다고. 어? 이제 이렇게 말할게. 이 사람이랑 실컷 놀 때는 예를 들어서 3일을 밖에 갔어. 예를 들어서 3일을 밖에 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3일 동안 잊어. 근데 오늘 집에 갈 날 때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 집에 남편 밥 먹고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야. 어? 근데 놓게 놓을 수 있겠어 이거를? 근데 저희 애들도 26, 23이거든요? 26, 23. 애들이 더 아버지를 더 싫어하네요. 애들이 더. 이게 지금 제가 재혼이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애들이 더 아버지를 싫어한다고요. 애들 아빠 아니죠? 네. 애들이 더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 지금 아빠랑 있어요, 애들은. 이 사람이랑 저랑 둘이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얘기를. 애들도 아빠를 더 싫어한다고요. 지금 이 사람을 더 싫어한다고요. 아 그래요? 애들도 애들 넘어 이 사람을 넣으니까 싹 돌아버려요. 애들이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재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조금 좋은 남자랑 재혼을 하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냥 둘이 좋아서. 그때는. 근데 참 무서우긴도 그래요. 사람 갖고 이런 사람 만났어, 저런 사람 만났어 그러면 안 되거든. 또 어느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언니의 짝은 아니라는 사람 아니라는 거야. 어? 왜냐면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한 군데서 진즉이 못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언니.
말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건설에 이름이 노가다 사주 있죠. 노가다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공무원 사주는 아니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좀 내가 좀 재촉하는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여기저기 많이 좀 3, 4년 이렇게 있다가 많이 좀 옮기긴 했어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처음에는 뭐 등조립도 했다가. 그러면 좀 대답 좀 시원히 해주지. 대답을 안 해. 등조립도 했다가 지금 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하는데 또 맨날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상사긴 한데. 그리고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든 것도 있다고. 이 사람이 독불장군에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다 고시식해요 남자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다가왔다가도 가버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체가 그냥 누가 싫어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냥. 네. 집에서도 본가에서도 거의 터치를 잘 안 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런 걸 아니까 굉장히 세.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언니하고 이 사람은 저기에 안 맞아요. 저랑 상급인 성격이 너무 안 맞네요. 전혀 안 맞아요. 언니는 그래도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없어도 만약에 커피 한잔 마시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꼭 돈은 전부, 돈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언니거든요. 내가 즐길 때는 좀 즐기고 먹을 때는 좀 먹고, 내가 멋을 좀 부릴 때는 불리고 그런 사람이 언니거든요. 돈을 한 장에서 돈을 얽매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아니,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고식한 면에서도 그렇고 고집이 너무 세고. 네. 자기 거의 자기 주관으로 자기 뜻대로 딱 이렇게 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미안하게 이 사람은 성격에 절대로 언니한테 돈 맡길 사람 아닌데.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다 저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의심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 사람 머리에다 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궁금해하면서도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돈은 다 계산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요. 궁금해하면서도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해야 돼.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건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 그냥 하나. 그것도 없잖아. 있겠지. 한번 이 사람 거 적어봐요. 보여. 보이면 또. 생년월일만 적어. 신은 모른대요. 나 몰라. 그런 거 안 적어도 돼. 그럼 언니는 몇 살 한 뜻이야? 전 50이요. 아우,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깡패하고 싸워도, 예를 들어서 깡패하고 싸워도 자기가 한 대는 맞고 죽을 만큼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야 돼요. 성격상 그런 언니랑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끝까지 잠을 안 재워서라도 자기가 학답을 받아야 돼요. 아, 네. 이런 사람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면에서 언니가 더 한쪽으로는 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언니가 한쪽은 잡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동정의 마음은 갖고 있을지 몰라나 사랑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아예. 언니 마음에 동정의 마음은 있다고. 동정, 연민. 연민이 뭔 줄은 알죠? 지금 가 있는 데는 남자 쪽. 이 남자한테는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불태우듯이 던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밖에 있는 분이랑 제가 계속 보면
그냥 내가 솔직히 안고 하면 전만 밥까? 내가 10대? 10대 후반이야. 응?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어. 10대 후반부터 남자를 자꾸 갈아치우라는 사주야. 제가? 예. 인정하죠? 남자가 많다. 예. 이 남자도 오늘 밤도 이 남자하고 자고 또 예를 들어서 또 10일 지나면 저 남자하고 자고 예를 들어서 20일 지나면 저 남자하고 자고 사주 자체가 남자가 끊임이 없다는 수를 말을 하는 거야. 남자가 어? 꼬인다는 수가... 그렇지. 계속 꼬인다고. 어? 그냥 어?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저 언니가 왜 이렇게 남자가 잘 딸까? 근데 남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의자 앉아있잖아? 언니만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면 언니가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거절 못해요. 응? 그래서 많은 남자가 언니 몸을 스쳐 지나가라는 사주예요. 수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불구하고도 남자가 있으라는 수예요. 그럼 그거를 제가 마음먹게 달렸어도 힘든... 마음 못 먹어요. 오늘은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행동 안 해야지. 오늘은 절대로 그런 행동 안 해야지. 여기서 그런 100번, 1000번 생각을 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딱 눈 뜨면 벌써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또 한 번 딱 해버리죠. 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계속 며칠 정도 또 쫓아다녀요. 어? 그럼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지금 당도는 어떻게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안 어려워요. 어떻게 제 마음 먹기 달리는 건가요? 마음 먹고 어떻게 언니가 마음 먹고 마음 먹게 달려 도화살이 어? 정말 도화살이 내 얼굴서부터 내 머리서부터 내 발끝까지 도화살하고 다 붙여져 있는데 그게 엄청 심한 정도인가 그랬어요? 예, 내가 말했잖아요. 내 서방 놓고도 바람 피울 여자가 당신이었다. 틀렸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도화살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손님들이 왜 노트북 찍는데 어떻게 푸냐고 자꾸 다 물어보지? 내 도화살 내 몸에 살을 풀면 되는 거라고. 응? 그거를 어? 우리가 이런 일명 이런 말 있죠. 해프다. 어? 근데 무당이다 보니까 당신 욕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무당이 아니다 보면 저 미친년 하고 욕을 할 거야. 저 자식 냅두고 저 뭐하는 년이냐 할 텐데 도화살이 저렇게 있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서는 그런 행동 안 하고 다녔겠지. 그치? 도화살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는지. 도화살은 내 몸에 갖고 있는 살이에요. 그걸 그냥 그 무속인이 푸는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풀어? 그 살을 좀 어? 풀고 나면 그래도 내가 한 남자한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남자랑 살라고 마음 먹고 딱 들어가면 그 도화살이 당신 인생을 망쳐요. 어? 어? 또 다른 사람이 또 좋은 사람 들어왔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길거리 딱 지나갔어. 또 그 사람을 또 만났어. 또 그 사람 우연치 않게 술을 마시거나 뭘 했거나 잤어. 예를 들어서 또 그 사람한테 또 미쳐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줄게. 남자 없이는 못 살아야. 어? 맞죠? 크게 대답해줘요. 네. 어?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어? 그냥 남자를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남자를 만나서 섹스라 그래야 되죠? 네. 섹스를 함으로써 내 몸이 개운해진다 그래야 되죠? 응? 내 몸의 피로가 풀려야 된다 그러죠? 네. 그게 당신이야. 응?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오늘 너무 아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남자랑 오늘 정말 나랑 맞는 사람 잠자리가 나랑 맞는 사람 잠자리를 했어. 응? 그럼 내 몸은 개운해지는 거야. 그게 이미 살 있다고. 응? 금전도 없는 거 같아. 금전이 뭐냐고? 얼마 돈이 들어가냐고? 에? 아니 지금 제가 현재 금전운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언제 풀릴 수 있으려는지. 갑자기 이야기 끝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빠져. 인정할 걸 인정하고 빠져. 그건 맞는 말이고요. 왜 인정하고 인정해. 왜 가만 고기만 까딱까딱 거려. 안 그래?